앞에 1, 2, 3, 4번이 이제 교과서 느낌의 그냥 쉬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지금 제가 풀어주는 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고 얼마나 그지 같은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케는 53을 만족하는 K값 구하 여러 뭐 이런 건데 하자. 아까 전에 배웠던 게 뭐냐면은 애프터가 비포에 3을 더해라. 그럼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바로 말하면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돼. 공감하십니까? 이 정도의 느낌은 오시죠? 비포에 3을 곱했더니만 애프터가 나온다. 그래서 얘를 AM 플러스 1로 정리를 해봤더니만 AM 플러스 1이 AN 더하기 N 더하기 2가 나오잖아요. 따라왔니? 이해한 거야, AN을. 그랬더니만 어마무시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 N만 없었으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맞습니까? 이 N만 없었으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데 이 N이 생겨서 등차 수열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대입, 2 대입, 3 대입, 4 대입 이러면서 풀면 돼. 알았죠? 근데 그거를 제가 1번은 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좀 어렵거든? 응?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지 않은 수열이 나오면 그냥 1 대입, 2 대입, 3 대입, 4 대입이라고 하면 돼. 알았죠? 다시 느낌 정확하게 하세요. 얘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이 없었으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데 여기 변수가 왔었을 때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N에 1을 대입할 겁니다. 근데 이 대입하는 걸 내가 대입하는 이 방법을 정확하게 잘 인지를 해보세요. AN은 1을 대입하면은 A2는 A1 더하기 계산 안 해 1 더하기 2라고 되겠습니다. N에다 2를 대입하면은 A3는 A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N에다 3을 넣으면은 그냥 색깔 없이 갈게요. A4는 A3 플러스 3 더하기 2가 될 거고 땡땡땡 땡땡땡 좀 어려워. N 대신에 N-1을 넣어요. 엔 대신에 M-1을 넣으면은 여기에 M-1을 넣는 거니까 AN이 될 거야. 맞습니까? N 대신에 M-1을 넣으라고 했다. M-1을 넣으면은 N-1을 넣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까지가 기본 세팅이야. 1대입, 2대입, 3대입 얘가 AN이 되도록 세팅. 그런 다음에 변변 더하잖아요. 이 덧셈을 해주면 한 번만 쓰고 말 거야. 좌변은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띵띵띵 더하기 AN이라고 쓸 수 있고 좌변이야 왼쪽 거. 오른쪽 거 더해보면은 A1부터 시작해갖고 뭐야? 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더하는 겁니까? AN-1까지 더하고 여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N-1까지 이렇게 더할 거고 그 다음에 2도 계속해서 이렇게 더해 나갈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건 이 앞에 A2, A2가 사라지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좌변, 우변 똑같은 게 있으면 이항하면서 사라지겠지. 수학 수학 보입니까? 위,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사라질 거야. 맞아요?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사라지면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된 걸 쓴 거야. 이걸 이렇게 가로줄로 안 쓰고 여기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변변 더해버리면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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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고 남는 건 AN은 A1 또 오록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오른쪽 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야 이거 핑크색? 와, 너무 커졌다. 그래도 그냥 더했다고 합시다. 더하면 어떻게 된 거야? 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야? 마이너스 1까지 더한 거고 2는 몇 번 더한 거겠어? N-1번 더한 거겠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납득하십니까? 그래서 A에는 A1 핑크색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1까지 더한 거겠죠? 더하기 얘는 그냥 흰색으로 나타낼게. 2N-1 이 전개항과 정리합니다. A에는 A1아 1이구나. 1 더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인데 N-1을 넣으면 N-1, N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2N,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음흠, 정리할 거야. A에는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어머, 종이 이거 자 2n 빼기 1이죠. 2n 빼기 1 통분하면 2분의 4n 빼기 2라고 쓸 거고 다시 계산 a에는 2분의 n제곱 플러스 3n 빼기 2 이런 수열이 되는 겁니다. 됐지요? 아주 어떤 느낌이야? 틀려야겠다 이런 느낌이 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시험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 더하기 2인데 A7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좀 편안하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7 정도는 우리가 노가다해서 답을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N에다 1을 대입해.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3이니까 A1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N에다 2를 대입해 이러면서 찾아 나가면 된다고. 이것을 5로 바꿔보자. 5 아 4로 바꾸자. 4 너무 오래 걸리니까 A3은 2를 대입하면은 A2 플러스 4라고 쓸 수가 있고 8 이렇게 쓰면 된다고. N에다가 3을 대입하면은 A4는 A3 플러스 5라고 쓸 수가 있고 13이 될 거라고. 근데 내가 방금 알려준 이 일반항 자체를 구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은 이게 7이든 6이든 4든 10이든 노가다가 필요 없이 여기다가 3 대입해보잖아. 9 3 대입하는 중 이거니까 18에서 2 빼면 16인데 2로 나누면 8 나오잖아.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4를 넣어보잖아. 16 12 26을 2로 나누는 거니까 13 나오잖아. 13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셨죠? 사는 거 되겠지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문제는 좀 더 발전된 문제니까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구해달래? 53을 만족하는 이거 53까지 언제 가? 그죠? 그래서 K를 넣으면은 2분의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는 뭐가 나온다? 53이 나옵니다. 야 양변에 2를 곱할게요. 2를 곱하면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는 106이라고 쓸 수가 있고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08이는 0이 되겠네요. 맞지요? 뭐로 될까? 10이랑 9? 마마? 아니잖아. 빡! 이렇게 되겠다. 어우 어려웠다. 됐지?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12 k 마이너스 9는 0이 되고 k는 뭐다? 9. 왜냐면 k는 자연수야 되잖아. 항수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9번 노가다 떼었으면 나오긴 해. 왠지 세 문제만 풀고 끝난다고 했는데
그 세 문제를 풀면 시간이 끝나버릴 것 같은. 갑니다. 이건 이해해도 본인이 복습하고 풀어보지 않으면 절대 못 풉니다. 이렇게. 알았죠? 이거 한 7, 8년 전? 한 10년 전? 잘 모르겠다. 옛날 옛적에 정말 매년 나오던 축차 대입이라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봐봐.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보면은 제가 말하는 그 느낌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지. 맞지? 숫자가 아니고 그지 같은 게 곱해져 있는 거야, 이번엔. 아까 전에도 숫자였으면 등차 수열이었을 텐데 공차가 5인 이렇게 돼 있던 현상이었잖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마찬가지 이유로 숫자면 등비수열인데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야, 지금 막. 그러잖아. 변수가 왔었을 때 안타깝게 등비수열에 실패한 꼴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이것까지 알아야지 학교에서 혹시나 작정하고 어렵게 나오면은 풀 수가 있어. 이거는 내신 기간 때 알려줄게. 이렇게 나오면 등차였고 이렇게 되면 등비였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상태잖아. 무슨지 아시겠죠? 어쨌든 다 비슷한 유형의 짜증나는 느낌인 거고 저거 어떡해 이렇게 생겨. 그래서 얘를 20번 계속 노가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똑같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n에다가 1을 대입해요. 그러면 a2는 2분의 4 a1 이렇게 될게요. n에다 2를 대입해요. a3는 3분의 5 a2 이렇게 될 거예요. n에다 3을 대입합니다. a4는 4분의 6 a3 이렇게 될 거야. 납득하십니까? n에다 4를 대입할게요. a5는 5 7 a4 이렇게 될 거야. 맞지요? 땡땡땡. 20이니까 19 넣고 20 넣을게. 이번엔 n-1을 안 넣고 한번 끝내. 아, n-1 넣자. n에다가 n-2를 넣을게요. 왜 이걸 넣는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n-2부터 넣으면은 a의 n-1은 n-1에 n 더하기 1에 a의 n-2가 될 거예요. 규칙성 잘 따라와. 2, 2, 1을 더해, 1 빼. 2, 3, 3, 2를 더해, 1 빼. 이상한데? 3을 빼, 바보지. 4, 4, 2를 더해, 3을 빼. 5, 5, 2를 더해, 3을 빼. 응, 2를 더해, 3을 빼. 이런 느낌인 거야, 그지?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n에 뭘 넣는다고? 얘를 대입한다고. 그러면은 a, n은 n분의 2를 더해! 3을 빼라고! 이렇게 될 거야. 그렇군요, 선생님. 짜증나네요. 변변. 아까 전에 안타깝게 등차 수열이 못 된 애는 더했지. 얘는 안타깝게 등비 수열이 못 됐잖아. 곱해요. 곱하면은 왼쪽 살짝만 속으면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띵땅띵땅띵땅 이렇게 될 거고 얘 보면은 2분의 4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4분의 6 곱하기 6, 5분의 7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땡땡땡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다 곱하기로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곱하기니까 수학 약분될 거고 이걸 여기서 펼치면은 수학 3, 3 약분될 거고 이걸 여기서 펼치면 위, 아래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그러면은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위,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거 뭐야? 안 쓰러졌어.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약분될 겁니다.
이것도 잘 봐. 쓰악 쓰악. 그치? 여기 육군에 팔이 있었을 텐데 쓰악 쓰악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맞죠? 오른쪽에서도 숫자끼리 약군데 수악 수악 위아래 그죠? 수악 아우 저거 써야 되는데 이거 육군에 팔이 있었을 거야. 수악 이렇게 될 거야. 맞습니까? 따라왔어? 그리고 수악 수악 이렇게 될 거야. 사사 곱하면 위아래 약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죽고 살고 죽고 살았으니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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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땅땅 이렇게 될 거고 죽살 죽살 살죽 살죽 이렇게 돼요. 알죠? 기억나시죠? 죽고 살고 죽고 살면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아주 끔찍하죠? 그래서 이 남는 애들을 이쁘장하게 써주면 여기다 써도 되겠지만 그냥 쓸게. A에는 좀 잘 보이라고 열로 쓸게. A에는 다 날라갔고 숫자도 거의 다 날라갔네. 뭐가 남았냐면 2분의 1과 3분의 1이 남았고 여기선 N 플러스 1이 남았고 N 플러스 2가 남았고 다 죽고 A1 하나만 곱해져 있네. 끝. 납득은 합니까? 원건진? 됐냐 너? 자냐? 깜빡이는 게 심해지면 잘 졸린 건던데. 살아있냐? 다은이? 됐어 은영이?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A1은 1이니까 이거 1이다. 그래서 A에나 넌 뭐니 6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대박 이렇게 탁 하면 돼. 알았죠? 여기다 뭐 넣으면 답이야? 20 넣으면 답이니까 A20은 6분의 221 222 37에 21 326 띵땅 11 77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았던 시대 같기도 해요. 가봅시다. 마지막 문제예요. A1은 3이고 A2는 2인데 여기 1부터 대입해서 해보면 알아. 생각보다 짜증난다. 이런 느낌이 날 거야. 대입을 해봐. 나중에 심심하면. 그럼 얘를 좀 어떻게 스마트하게 해석하냐면은 그 점화식 문제들 중에서 되게 어렵잖아. 그러면 치환만 잘해도 깔끔하게 풀릴 때가 있어. 뭘 잘해도 치환. 얘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b an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1, a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앞에 2가 곱해져 있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an분의 1을 bn으로 치환해야지 이게 아이디어의 다야. 그러면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으면은 an 플러스 1분의 1은 뭐라고 쓰겠습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n 대신에 n 플러스 2를 넣으면 이거겠지. 마찬가지로 그래갖고 a n 플러스 2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b n 플러스 2 이렇게 쓸게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 치환된 식을 써보면은 2 곱하기 b n 플러스 1은 b n 더하기 b n 플러스 2. 기다릴게요. 한번 봐봐. 보이나? 맞죠? 2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2 이렇게 될게요. 어허 재밌잖아. 안 보이면 망한 거야. 뭐야 등차 수열이지. 그래서 아 bn은 등차 수열이구나 를 안 상태에서 구해보면 돼. 그래갖고 B1은 뭐가 나와? B1은 몇이야? A1분의 1이잖아. 맞잖아요 여러분. B1은 A1분의 1. 몇 분의 몇이라고 하면 돼? 3분의 1. 그리고 B2는 A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근데 뭔진 모르지만 확실한 건 3분의 1, 2분의 1, 땡땡땡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B1이고 이게 B2인데 무슨 수열이라고?
그럼 100방? 뭘 더해서 얘가 나오는지가 공차겠지. 3분의 1이랑 통분하면 6분의 2, 통분하면 6분의 3. 공차는 몇이겠어? 6분의 1이 공차가 돼요. 공감하니? 맞죠? 그래서 B에는 B1, 3분의 1 플러스 N-1, D. 요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리하여 정리된 식은 D에는 6분의 1 N,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2에서 마이너스 6분의 1 빼주면 몇이에요?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따라왔니? 되겠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BN이야, AN이야? BN이야, AN이야? AN이죠. 그래서 얘 좀만 정리할게. 6분의 N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지. 이게 BN이야. AN은 역수치하고 역수치하면 BN분의 1. 이거 뒤집으면 되겠지. 뭐라고 쓸 수 있어? N 더하기 1분의 6. 그러므로 AN은 N 더하기 1분의 6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거야. 번뜩이는 센스, 뭐 이렇게 감각이 있는 애들은 나도 안 보이거든? 이걸 딱 보고 딱 보인다고. 어, 그런 규칙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1 넣으면 몇 나와? 3. 2 넣으면 뭐 나와? 2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3 넣으면 뭐야? 4분의 6, 2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됐죠? 그래갖고 아,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고 답까지 우선 낼게. 잠깐만, A 11 값을 구해달래요. 여기다 11 넣으면 답 몇이겠어요? 12분의 6이니까 답은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이렇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있지. 치환을 해야지 이쁘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셨죠? 되겠지요? 그리고 이수열은 좀 잘, 이런 형태를 잘 봐도 분모에 AN이 막 있으면은 뭐 분의 1을 치환해야지 풀릴 때가 있고. 잘 들어봐봐. 역수를 취한 게 등차수열이지. 끝낼 건데. 뭐를 취한 게 등차수열이라고? 뒤집은 게 등차수열이었지. 뒤집은 게 등차수열을 여러분들은 안 배우지만 옛날 사람들은 조화수열이라고 했을 거야. 그래. 했어. 역수를 취했더니만 무슨 수열이 되는 것들? 등차수열이 되는 걸 조화수열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하나만 빠르게 보여주면 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 누가 봐도 규칙성은 다 발견할 수 있지. n분의 1이잖아, a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 이거 뒤집으면 1, 뒤집으면 2, 뒤집으면 3, 뒤집으면 4, 뒤집으면 5 되지. 이런 걸 등차수열이라고 하지. 역수를 취했더니만 등차수열이 되는 이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해. 듣고 잊어먹어도 되긴 해. 그렇구나 정도만 알면 돼, 알았죠? 근데 그거의 대표적인 지금 점화식 하나를 배운 거고. 뒤집었더니만 등차수열이구나. 여기. 맞죠? 갖고 잘 정리하시고 이 수열의 기납적 정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그냥 대입하는 거야. 알았죠? 근데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알려줄지 그 누구도 몰라요. 학교마다 다 달라. 내가 벌써 몇 년 겪어봤는데. 알았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되겠구나는 학교 수업에서 잘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